저도 같은 걸로 주세요. 아, 죄송합니다. 제가 좀 늦었네요. 30분 늦으셨네요. 앉으세요. 아, 따님 선물을 좀 고르느라. 이러실 필요는 없는데. 제가 애들을 좋아해서요. 근데 제가 딱 30분만 시간을 낸 거라 가봐야 될 것 같아요. 어머니하고 딱 30분만 앉아있기로 약속을 했거든요. 솔직히 제가 결혼 생각이 없어요. 저도예요. 다행이네요. 주일마다 권사님이 아드님 좀 만나보라고 부탁하시는데 기혼주의라고 솔직히 말씀 못 드리겠더라고. 섭리에 어긋난다고 생각하셔서. 감사합니다. 저는 괜찮으니까 먼저 가보세요. 커피 마시면서 좀 쉬다 갈게요. 예. 예, 그럼. 제가 그랬나요? 어, 괜찮으세요? 어, 위험해요. 움직이지 마세요. 가만히 계세요. 발 다치세요. 진짜 죄송합니다. 제가 식사를 대접할 수 있을까요? 아니, 일단 신발부터 좀 사시고요. 다 됐어요. 이제 가보셔도 돼요. 지금 보니까 와인도 내가 쏟은 게 아니었네. 이 여자 세 번째 남편입니다. 비혼주의시라고? 네, 비혼주의예요. 결혼 문턱에서 파혼당했어요?